자, 볼게요. 문제를 보면은 유리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있고 A 플러스 6분의 3A 제곱 더하기 5A 더하기 2 얘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측을 구하라. 얘들아 혹시 이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봐봐. 얘가 정수의 형태가 되려면 여기 있는 이놈이 A 플러스 6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저번 내신 때 얘가 이놈의 배수다라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스텝3에서 뭐 n 플러스 3, n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뭐 어쩌고 n의 한 3차식이 n 마이너스 1의 배수가 되기 위한 n을 구하는 거 막 열심히 했지. 그 문제야. 그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얘가 이놈의 배수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얘를 이걸로 나눠서 나머지만을 바라봐서 문제를 풀었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 맞아. 풀이 똑같아요. 여기 있는 이놈을 a 더하기 6으로 나눠버리겠다라는 거야. 3a 제곱 더하기 5a 더하기 2라는 얘를요 a 더하기 6으로 나눠. 근데 나눠 떨어져야 되는데 나머지가 생긴다고 실제로. 그러면 나눠보면 얘는 여기 3a가 오고요 3a 제곱 더하기 18a 이렇게 따라오고 마이너스 13a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3a 이렇게 따라가서 마이너스 13a 마이너스 78 여기는 80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건 3a 제곱 더하기 5a 더하기 2라는 걸 a 더하기 6으로 나눠버리면 3a 마이너스 13이 몫이 되고요 나머지가 8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써버리면 3a 마이너스 13 더하기 a 플러스 6분의 80a가 정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따라왔니? 그 문제는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 아 얘가 이놈의 배수다라고 해서 이 나머지만을 바라봤던 거야. 80 80이 a 더하기 6의 배수가 된다. a 더하기 6의 80이 앞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막 풀었다고 계속 반복해서. 맞아요. 똑같아요. 여기 있는 형태를 몫의 형태를 나누고 이 나머지 형태를 써버리면 얘는 이미 정수다라는 거지. 그럼 얘가 정수가 되기 위해선 a 더하기 6이 80의 약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얘가 정수가 되기 위해선 a 더하기 6이 80의 약수여야 된다라는 거지. 됐니? 그래서 1, 2, 4 정확히 얘기하면 뿔마다 얘들아. 뿔마 1, 뿔마 2, 뿔마 4, 뿔마 5, 뿔마 8, 뿔마 10, 뿔마 16, 뿔마 20, 뿔마 40, 뿔마 80 이렇게. 자 근데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올 수 없어. 왜냐면 문제에서 A가 자연수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실제로 시험에서 여기 정수로 나와버리면 여기 뿔마로 붙여서 해야 된다. A가 마이너스 1이어도 되는 거야. 정수 나오잖아. A가 마이너스 7이어도 되는 거야. 정수 나오잖아. 맞니? 그래서 여기서 절대 실수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를 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A 더하기 6이 될 수 있는 건 1, 2, 4, 5, 8, 10, 16, 20, 40, 80인데 A가 자연수가 되어야 되니까 이런 애들은 안 되겠지? A가 음수가 나오니까 여기도 안 되네. 그러면 될 수 있는 건 6개 이렇게 안 됩니다. 개수가 하는 거 아닌가? 최대 최소가 그럼 최소는 A가 2, 최대는 A가 74, 이렇게 하니까 76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볼 수 있다. 됐니? 그래서 그 문제가 탄탄하다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야. 알겠지? 얘가 이번에 됐다. 배수를 하기 위해서 목과 나머지를 바꿔서 얘가 중수가 되어야 된다. 됐나요? 되니? 화장 볼까 진짜 좋겠다는 말인데 이해했어? 네.
362번도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362번의 별표 하나 쳐볼까? 362번? 별표 하나 쳐놓고, 풀이 자체를 보면 바로 떠올릴 수 있게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문제는. 안녕하세요. 오늘 이것만 다 하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될 수 있겠지, 내가? 선생님. 내가 하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보면서 끄덕끄덕 하면 되잖아. 눈 감고 끄덕끄덕 하든지, 눈 뜨고 끄덕끄덕 하든지. 잘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됐어? 자, 지우고 다음 문제 갈게요. 자, 36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62번. 0이 아닌 세실수에 대하여 a분의 2 더하기 c가 2분의 a 더하기 c가 되고요. c분의 a 더하기 2가 되는데 a, b, c분의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의 값을 구해주세요. a 더하기 2 더하기 c가 0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기출 나중에 많이 풀게 될 텐데 많이 숙련된 학생일수록 더 많은 기출을 계속 풀게 할 거예요. 알겠지? 자, 기출을 풀게 할 텐데 이런 게 되게 자주 나오거든?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게 먼저 떠올라야 되냐면 이렇게 등호가 붙어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식을 풀고 싶어. 그럼 얘는 문자는 몇 개? 세 개. 근데 식은 몇 개? 두 개. 맞아? 그럼 내가 ABC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ABC를 구하려고 백낙천사를 맞자 그렇게는 못 구한다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등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우진아 너 수원 요즘 하고 있잖아. 네. 수원에서 막 이렇게 등호박이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잖아.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 그럼 보통 얘를 맨날 K라고 두고 막 문제 풀고 난리 나지 않아요? 네. 똑같아. 여러분들도 등호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걸 K라 하자.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한 풀이가 되는 거야. 선생님 왜요?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알겠죠? 등호 연결되어 있으면 이걸 K라고 잡아버리고 문제를 푸는 게 그냥 계속 익숙해야 된다. 이게 되니? 핵심은 이렇게 등호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걸 K라 하자. 이 말 자체, 이 스타트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스타트가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럼 이놈을 K라고 하고 내가 식을 정리하면 2B 더하기 C는 AK라고 써버리는 거고 A 더하기 C는 2BK가 되는 거고요. A 더하기 2B는 CK가 된다는 거지. 됐니? 그러면 지금 형태가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옆에도 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보이고 여기도 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보여. 이놈을 연립하기 위해선 당연히 얘를 더해버린다라는 거. 자, 이놈을 더하면 a 더하기 2b 더하기 c라는 게 좌변은 두 개가 있는 거. 그니 우변을 정리하면 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k로 묶인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얘들아 이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조건이 없다. 실제로는 없어. 이거 왜 이거 줬는지 잘 모르겠어, 선생님은. 그러면 이 문제 사실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일단 답은 끝났어. 여기에는 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0이 아니라 했을 때 나눠도 돼. 그치? 그럼 k가 2가 나옵니다. 그럼 k가 2가 나오면 여기가 2, 여기가 2, 여기가 2지? 그럼 문자 3개, 식 3개니까 여기서 연립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근데 선생님은 지금 그렇게 풀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풀어볼게. 이런 문제 그러면 어떻게 푸냐. 이런 조건이 실제로 없다고. 그러면 a 더식에서 여러분들이 끄집어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얘로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야. 얘로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옆으로 넘긴 다음에 인수분해하는 거야. 실제 기출 문제야. 자, 그럼 첫 번째 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0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k가 2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두 개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사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거의 값으로 가능한 모든 것들을 합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표현되거나 뭐 가능한 값들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표현이 돼요. 한 가지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로 풀어서 답을 내야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개로 풀어주길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 문제 풀 때 물론 이거 되게 좋아. 근데 이거 없애. 없애버리고 문제 다시 한번 응답하실 때 두 개의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간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0이래.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든 문제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자, 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0이면 여기서 2b 더하기 c가 뭐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럼 K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1이라고 잠깐만 요새 이름 가지고 답을 못 내나? 그래서 이걸 잘랐나? 잠깐만요 안되겠다 여기서 답을 못 내가지고 잘랐나 본데? 이런 문제 나오면 그때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답을 낼 수 있다 ABC가 더 자연수가 ABC가 더 자연수가 나와 그거는 그냥 때려 맞춰서 하면 답은 나오긴 하는 건데 문자만 다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나중에 문제 볼 때 할게요 자,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문제를 가져와서 할 테니까 넘어가고 자 여기 한번 풀어볼게요 K가 2일 때 자 그럼 K가 2라고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2가 들어간다는 거지 식을 정리하면 2A-2B-C가 0이다 이거 첫 번째 식 그 다음 두 번째 식 정리하면 A-2B 더하기 C가 0이다 두 번째 식 세 번째 식 A 더하기 2B-2C가 0이다 얘가 세 번째 식입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4B 어 땡큐 됐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두 식을 더해 그러면 3A-6B가 0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있는 이 두 식을 두 배를 하고 더해 그럼 두 배를 하고 더하면 뭔가 차라리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러면 A는 2B다 라고 알고 됐나요? 내가 여기서 ABC를 구할 수는 없다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한 문자로 통일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야 자 그럼 A가 2B가 나오고 A에 2B를 넣으니까 2B 마이너스 C는 0인가요? 맞나요? 그래서 C도 2B가 된다는 거지 흔히 그래서 주어진 이름을 한 문자로 통일을 해보면 A 대신에 2B를 넣으니까 8B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8B 세제곱 그리고 분모는 4B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B세제곱이 다 지워지고 답은 4분의 17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흔히 그래서 K라 하자 이게 되게 중요한 풀이고요 실제로는 답이 이렇게 두 가지로 풀린다는 거 여기서는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남는다는 것까지 오케이 큰 친구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하길 바래요 그 친구들은 K라 하자 진짜 중요하다 랑 선생님 풀이랑 계속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게 오답이야, 그게 오답. 난 이렇게 풀었는데 쟤는 저렇게 푸네. 뭐 이렇게 따라오지. 뭔가 속마음이 있다 선생님한테 안 들리잖아. 그렇지. 속으로는 나한테 반말하고 욕하고 하잖아, 언니. 선생님 푸네. 선생님 속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욕하고 해요. 여러분들도 하잖아요. 363명 갈게요. 지우고 363번만 나와 B는 V분의 M이다 이때 D가 1도 V가 P M이 질량 자 이때 A, B의 1도가 A이다 그리고 질량의 B가 3대 4다 그럼
그러면 3K, 3K 보내주고 잡을게. 질량이 내가 3대 4니까. 그리고 부피의 합이 20이라고 나왔어. 자, 그럼 부피의 합이 20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의 부피를 V라고 잡아버리면 나머지 하나의 부피 어떻게 잡을 거야? 20-V 이렇게 잡아야겠지. 부피 합이 20이라는 걸 바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때 물질 A의 부피를 구하라. 물질 A의 부피를 구하라. 오케이. V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아, 어떻게든 V만을 가지고 AB로 표현하는 얘기예요. V를 AB로 표현하는 얘기야, 지금. 자, 그럼 식을 한번 써보면, 여기에서 밀도 A는, 식 그대로 쓰면 되겠지? A는 V분의 3K다라는 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밀도에 대한 식을 세우면 B는 20-V분의 4K다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왔니? 자, 그럼 내 목표는 뭐야? V를 AB로 표현하는 거야. V를. 자, 그럼 여기서 지금 K라는 문자를 어떻게든 소거하고 싶어. 민철아, K라는 문자 어떻게 소거할 수 있을까? K분의 아닌데 나눈다라는 거죠. 질량의 B가 3대4라고 나왔어. 얘가 K라는 문자로 써버리면 이 K를 지우고 V를 AB로 표현하려면 이 K를 없애야 된다고. K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이 두식을 나눠버리는 거야. 두식을 나누면 이렇게 K가 지워지고요. 정리해서 써보면 B분의 A는 4V분의 3에 20-V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지. 따라왔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20을 가지고 V는 해가지고 정리하면 답인 거야 이제. 자, 간다. 크로스해서 곱하면 60B-3BV가 4AV가 됩니다. 됐나요? V로 묶어. V를 넘겨서 묶으면 4A 더하기 3B가 60B가 된다. V는 4A 더하기 3B분의 60B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끝. 됐니? 얘들아, 태어나 좀만 힘내. 그렇게 하시고 회의 다 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다음 문제 보고 계세요. 다음 문제 368번입니다. 368번. 368번 갑니다. 함수 f에 대하여 f x-1분의 x 더하기 1 2x 더하기 1 됐다. f의 역함수가 이놈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 OAB의 답을 구하라. 자, 그럼 첫 번째 방법. 이 식을 가지고 fx를 직접 구한다. fx를 직접 구하기 위해서 얘를 t라고 치환하고 이놈을 t라고만 표현하면 답이 일단 나와. 그 첫 번째 방법인 것 같아. 첫 번째. 여기에 있는 x-1분의 x 더하기 1을 t라고 치환한다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x-1분의 2 라고 할 수 있고요. t
t-1은 x-1분의 2가 되고 얘랑 얘랑 자리 바꿔치기 할 수 있다고. 또는 양쪽에 x-1을 곱하고 t-1로 나눌 수 있다고. 그러면 x-1은 t-1분의 2가 된다. x는 1 더하기 t-1분의 2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됐니?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은 ft는 두 배에 여기다가 두 배를 하니까 2 더하기 t-1분의 4 더하기 1이 되고요. t-1분의 4 더하기 3 이렇게 풀 수 있다고. 됐니? 자, 그래서 f라는 그래프를 완벽하게 내가 구해버렸으니까 역함수의 x축과 만나는 점은 x절편이죠? 맞아요? 여기에 a, 0이라는 이점이 있다면 여기 0, a 이렇게 풀어버리면 된다고. 여기다 0을 대입해서 a를 구하시고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하면 된다고. 됐니? 그 다음 y축과 만나는 점 0, b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 b, 0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고. 됐나요? 이런 식으로 a를 구할 수 있다. 자, 근데 내가 역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fx를 굳이 구하지 않고 어떻게든 풀 수 있냐 잘 봐야 되나. 역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 나는 그래서 a, 0이라는 애가 궁금해. 그러면 여기에서는 0, 0을 넣어서 b가 나온 애가 궁금하다라는 거 아니야? 맞아요? 내가 궁금한 건 다시 내가 궁금한 건 얘가 궁금해. 이 a가 궁금한 거야. a, 0을 지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f0이 a가 되는 이 a가 궁금하다라는 거지. 아니, 자, 그러면 이 f0의 형태를 만들려면 x에 뭘 대입할래?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돼.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f0은 마이너스이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이라고 사실 쉽게 구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궁금한 건 y절편. 여기 x에 0을 넣어서 b가 나오면 얘가 궁금해. 맞아? 그러면 나는 얘를 fb는 0이다 라고 바꿔서 읽을 수 있다고. 자, 그럼 이런 형태를 만들려면 여기가 0이 돼야 되지. 그럼 x에 뭐 넣으려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 되죠. 그래서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 f 마이너스 2분의 3분의 2분의 1이 되니까 f 마이너스 3분의 1이가 0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분이다. 이렇게도 풀 수 있다. 당연히 빠른 풀이는 이거에 대해서 되겠지. 됐나요? 역함수에 대해서 x절편 a, 0이 궁금하다. 얘가 궁금해. 그대로 따라간 거야. f0은 a. 그럼 내가 여기 f0을 만들려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된다. 오케이? 그 다음 0, b. 이 b가 궁금해. 그대로 f인버스 0은 f다. f는 0이다. 이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된다. 됐나요? 두 가지 풀이가 있어요. 근데 어느 거 하나만을 가져가면 안 돼. 사실 둘 다 알고 있어요. 일단 필기해주세요. ft를 구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도 되고 그냥 넓이 구하는 건 여러분들 뭐 생략할게요. 이렇게 하실 것이고. 세훈아 어떻게 풀었어? 두 번째 거? 오케이. 우지도 두 번째로 풀었어. 먼저 누르고 아 이거 하다가 여기서 이거 막 시청을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이거 심해 못해 잘. 왜 못하냐면 여기에서 내가 x는으로 잘 표현을 못하거든. x는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얘를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래서 혹시 여기서 막혔다면 이것까지 체크를 꼭 해. 그러라고 쓴 거야. 자, 그 다음 371번 갑니다. 371번. 보셔라, 이해되니? 유리함수만 나와요. 선생님이 이미 유리함수로 시험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요? 좋아요. 전부 다 그래프예요. 유리치기 계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전부 다 그래프. 아니고요. 스텝 1.5.
불안해. 그냥 그래프 그리는 거. 그럼 그래프. 아니 그래프 그냥 그리는 거라고? 아니지. 다 문제인데 뭐 하면. 아 그래요? 그래프 그리는 걸 15문제 낸다고? 아 한 번에 그렇지. 그래프 관련된 문제로 15문제 낸다고. 그래프 그리는 거면 너네 그거 5분만에 다 풀고 그냥 갈 거잖아. 아니죠. 자, 1, 3, 4분면은 지나고 2, 4분면은 지나지 않고 반드시 행위의 범위를 구하라.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봐봐. 항상 점근선을 먼저 표시하라고 했거든. 민철아, 점근선 불러보세요. 3하고 마이너스 X는 3이지? 정확하게 불러줘. 아, 귀찮아. Y는 마이너스이지? 자, 그럼 봐봐 얘들아. 그 다음에 내가 그래프 어떻게 그리기로 했냐면 Y좌편 쉬운 거 찍자라고 했어. 오케이? 자, 그럼 Y좌편이 이런 데 찍힐 수도 있고요. Y좌편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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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런 데서 찍힐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럼 내가 Y좌편을 이런 데 찍어버리면, 뭐 이런 데라고 할게. 이런 데 찍어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다가 찍어버리면 2, 3분을 지나게 되지. 그치? 근데 여기 위로, 위에다가 찍었다 생각해봐. 계속 2, 3분을 지나잖아. 항상 쫙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어? 이런데 지금 2, 3분을 지나다 봐. 여기 찍어버리는 순간 2, 3분을 안 지나죠? 맞아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3분의 k라는 거는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찍으면 2, 3분을 안 지난다라는 거지. 그러니 0보다 작거나 그리고 정면선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계형에 대해서 얘가 답이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근데 내가 지금 조사하지 않은 건 뭐냐? 선생님 여기다가 왜 안 찍어요? 당연히 찍어봐야 된다고. 따라왔니?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3분의 k를 여기다 찍어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색깔이 좀 티가 안 나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 찍고 여기다 찍고 여기다 찍고 이렇게 찍으면 1, 3, 4는 무조건 지나. 하지만 2, 4분면은 절대 안 지나죠. 맞나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계형, 얘를 두 번째 계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계형은 마이너스 3분의 k가 마이너스 2보다 아래 찍힌다면 얘는 항상 2, 4분면을 지나지 않고 1, 3, 4분면을 지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형을 저 위에서부터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봐야 되는 거야. 다 직접 여기서부터 어? 2, 3분면 지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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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지나네? 이렇게 되니? 그럼 여기서 딱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래까지 내려와서 어? 안 지나네? 안 지나네? 안 지나네? 아, 계속 안 지나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답을 내보면 얘는 K는 0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 이 논문은 K는 6보다 크다. 얘가 답입니다. 됐죠? 오케이? 그걸 뭐가 꼼꼼히 해와 얘들아. 여기서 뭐가 프린트 다 낼거야. 넘어가서 373번 갑니다. 373번 K는 0보다 크거나 같고 6이 아니다. 아니요? 거절할게요. 거절할게요. 자, 373번 갑니다. 373번 스펠기 중? 다 있어요. 373번 갈게요. 이게 얘들아 그래프하고 부등식하고 합쳐져 있는 게 지금 373번 문제예요. 그래서 373번 별표 좀 쳐놔. 죄송합니다. 별표 쳐놔라고 한 번은 웬만하면 다 내지 않을까 싶어요. 맞춘 사람? 어? 풀었어요? 풀었어? 자, 한번 가볼게.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치역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정의역 치역 어떻게 구한다? 그래프 그린다. 무조건 그래프예요. 다음 멀티서 절대 하려고 하지 마.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X는 3이 하나의 축이 되고 Y는 5가 하나의 축이 돼서 다음과 같은 정렬산이 딱 생긴다는 거지. 됐나요? 자, 그리고 내가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해서 0,5 똑같네? 먼저 잘못 쓴 거 아니지? 0,3분의 K가 똑같네요. 자, 0,-3분의 K가 이쪽에 찍힐 때랑 이쪽에 찍힐 때랑 그래프의 기형이 달라지잖아. 맞아요? 내가 0,-3분의 K를 이쪽에 찍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0,-3분의 K를 내가 막 이쪽에 찍어버리면 그래프의 기형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일단 여러분들이 답을 낸다면 두 가지 형태로 쪼개서 답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선생님이 지금 주황색으로 된 걸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자, 0,-3분의 K가 이쪽에 찍혔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3분의 K가 5보다 클 때를 의미한다는 거지.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3분의 K가 5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문제에서 정의역이 X가 1보다 작다라고 나왔거든? 자, 1번 그래프에 대해서 1보다 작다라는 걸 표시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예. 맞아. 1번 그래프를 다시 옮겨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가 1을 대입하면 1,-2분의 5 더하기 K 이렇게 나와요. 되니? 그리고 정면선이 여기가 y는 5가 된다는 거. 자, 그럼 잘 봐. 여기에서 정수가 6개가 나와야 돼. 치역의 정수가 6개가 나와야 돼. 그럼 가능한 치역은 5는 안 되겠지. 당연히 6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따라왔니? 그럼 정수 6개가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야? 6, 7, 8, 9, 10, 11까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하지만 12는 들어가면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 치역의 범위에서 11까지는 들어가는데 12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됐니? 그러면 여기 놈의 y 좌표라는 얘가 11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아야지 여기서 6, 7, 8, 9, 10, 11, 12 이렇게 된다고요. 11까지는 들어가고 12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생각할 게 드무다라는 거야. 우진아, 11에 드모가 들어가면 안 돼? 안 돼요. 11에 드모가 들어가면 여기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11이라는 게 포함이 안 되겠지? 하지만 12에는 드모가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는 거지. 됐니?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풀어볼게. 양쪽에 마이너스 2를 곱해. 더하기 K. 이렇게. K가 마이너스 29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7보다 작다. 그래서 K를 구하면 마이너스 28과 마이너스 29가 이렇게 구하지. 따라왔니?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래프로 가는 거야. 그래프. 자, 여기도 1보다 작다라는 그래프를 표시해보면 여기 어디가 1이 있을 거라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가 1,-2분의 그리고 정면선이 여기다 y가 5다라는 거지. 됐니? 그러면 얘도 정수가 6개가 존재해야 되는데 6개가 어떻게 존재하냐? 5는 돼, 안 돼? 안 된다고. 4부터 그 아래로 4, 3, 2, 1, 0 여기까지 존재한다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2는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지. 됐니? 자,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선 2분의 마이너스 5 더하기 k가 마이너스 1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얘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2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얘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2번. 마이너스 2는 중요하게 안 돼. 돼요. 마이너스 2여도 마이너스 1은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1을 등으로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놈을 풀면 양쪽에 마이너스 1을 구하고 5를 빼면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3을 구하면 마이너스 60. 이거 답이 안 되는 거지. 됐니? 얘들아 진짜 중요한 문제다. 이거 하나를 내가 완벽하게 푼다라는 게 이 그래프를 엄청 잘 이해하고 문제를 접근한 거다. 20까지 됐죠? 되게 꼼꼼히 해주세요. 흔히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된다는 거. 자 넘어가서 374번 갑니다. 374번 374번 y는 x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5다. 한점 P에서 정경선을 내린 수선의 말을 QR이라고 할 때 QR제곱의 X값을 구하여라. 자, 봅시다. 마찬가지로 얘들아 항상 다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거야. 자, 그럼 정근선 체크해 주시고 X는 마이너스 3, 정근선 Y는 2. 0을 대입하니까 0,3분의 1을 지나지. 그럼 0,3분의 1은 여기 있으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내가 여기에 이미 한 점을 잡아서 정근선의 정근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겠대. 맞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이미의 점을 잡고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은 얘를 a, a 플러스 3분의 2 a 플러스 2라고 잡아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를 q, 여기를 r이라고 했을 때 이 길이의 제곱을 구해달라는 거지. QR의 제곱. 됐나요? 자, 그러면 Q라는 좌표를 찾고 R이라는 좌표를 찾아서 구해도 되지만 여기는 지금 직각 삼각형이잖아. 맞아? 피타를 활용해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QR의 제곱이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간다. 자, QR의 제곱은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이라. 자,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하죠? 이 x좌표에서 이 x좌표를 뺀다라는 거지. 따라하고 있니? 자, 그래서 여기 이 길이는 a 더하기 3이다라는 거지. 여기가 a 더하기 3이 된다라는 거지. 됐니? 자, 그 다음 여기 이 길이를 구해야 돼. 그럼 얘는 이놈의 y좌표에서 이놈의 y좌표를 뺀게 되겠지? 계산을 하면 2 마이너스 a 더하기 3분의 2 a 더하기 이놈의 제곱이다라는 거지. 이거 두 개를 더한 이놈의 뭘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됐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걸 제곱을 어떻게 해요? 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에서 2라는 게 지워진다 라고 보여야 돼. 여기에는 얘를 a 더하기 3분의 2를 앞으로 빼서 이렇게 묶어버리면 2 마이너스 a 더하기 3분의 4가 된다는 거예요. 괜히 그래서 이렇게 2가 지워집니다. 자, 계산합니다. 주어진 요을 계산하면 a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9 그러면 다시 게 a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이걸 제곱하니까 a 더하기 3분의 4의 제곱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를 보게 되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럼 이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얘가 양수? 얘가 양수지? 떠오르는 건 산출 계산 되는 거죠. 그래서 산출 계산을 그대로 갖다 쓰면 얘는 2 루트 두 개를 곱한 4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계산을 하면 8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8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됐나요? 최대치수 문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산출 계산. 산출 계산. 됐죠? 끝. 378번 갑니다. 378번. 378.
우진아. 저 니은 잠깐 보면 378에 fx 그래프가 뭐하는 fx 대칭이란 얘기네. 역함수랑 지감수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뭐 좀 떠올려야 될 것 같은데. 정면선의 교점이 어디 있다? 원의 x 위에 있다. 맞아? 그럼 니은 가지고 바로 사실 식한을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들. 정면선의 교점 마이너스 b, c가 저기 y의 x 위에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런 식으로 조금 빨리빨리 보여야 돼. 지운다? 아직? 지운다? 플러스 x 플러스 b분의 a 더하기 c에 대하여 기억. 두 사람 f 인버스 4가 같다. 인버스 4가 같다. 그럼 b 더하기 c가 0이냐? 자,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 뭔지 몰라. k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왜냐면 역함수에다가 4를 넣어서 뭐가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맨날 이런 형태를 활용하죠? 마찬가지로 하는 거야. 자, 그럼 f4는 k다라는 걸 써보면 f4는 4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c가 k가 되는 거고 f 인버스 4가 k다. 그 말은 k가 4다라는 말하고 똑같지? 그치? 그러면 fk는 k 더하기 b 분의 a 더하기 c가 4다. 다음과 같은 식 두 개를 사실 이렇게밖에 끄집어낼 수 없거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b 더하기 c는 0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으면 증명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증명이 안 돼. 그럼 거짓이라는 얘기잖아. 맞아? 반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 내가 b 더하기 c라는 걸 끄집어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 여기서 b 더하기 c라는 형태를 사실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나 못 끄집어내겠는데 틀렸어 라고 가셔도 되고요. 아니라면 반례를 찾아버렸다는 거죠. 반례를. 오케이? 배 선생님이 반례를 하나 적고 놓은 것 같은데 fx를 x분의 8 더하기 2라고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얘는 4를 넣으면 4,4를 지나요. 그쵸? 그럼 당연히 역함수도 4,4를 지나겠지? 즉 얘랑 얘랑 같아. 근데 b하고 c를 더하면 0이 안 되죠? 그쵸? 그냥 틀린 거야. 판례가 무시 많이 존재합니다. 증명 자체를 못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고 증명이 안 되는데 틀렸네 하시든지 아니면 반례를 찾으시든지. 됐죠? 풀이 방법 자체가 이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니은 갑니다. fx라는 그래프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래. y는 x에 대하여.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떠올려야 되는 건 f하고 f의 역함수가 똑같구나. 정근선의 교점이 y, x라는 직선 위에 있어야겠구나 라는 거지. 따라 왔나요? 자 그러면 정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b, c인데 얘가 y, x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c는 마이너스 b다라고 해서 이렇게 식하나를 끄집어낼 수 있겠죠. 됐나요? 그리고 문제에서 보니까 F0은 0이래. 그럼 F0은 0이다 라는 식도 한번 끄집어내보면 F0은 B분의 A 더하기 C인데 얘가 0이래. 됐니? 자 그럼 나는 A하고 C의 관계를 보고 싶잖아. B 대신에 마이너스 C를 한번 넣어. 자 B 대신에 마이너스 C를 넣으면 마이너스 C분의 A 더하기 C가 0이 되고요. 양쪽에 C를 곱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C제곱이 0이다. 즉 a는 c제곱이다 이런 식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됐니? 주어진 조건 가지고 이렇게 쭉 써보면 증명이 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사실 반례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뒤끝 갑니다. a가 양수면 이거 왜 준 거야? 진짜 이거 왜 줬어? a가 양수인 거? 여기서 a가 양수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지? 오케이 그래프의 개형을 준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라고 준 거야 이렇게. 따라왔니? 그리고 마이너스 b가 아닌 임의의 x1, x2에 대해 얘가 의미하는 건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면 이거 감소함수의 의미야. 감소함수. 자, 봅시다. 그러면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X는 마이너스 B라는 애가 있고요. 정변선 Y는 C라는 애가 있는데 A가 양수라는 얘기는 그래프의 개형을 이렇게 줬다라는 거야. 봐봐. 얘는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고 있는 감소함수 맞죠? 그쵸? 자, 여기도 볼까?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고 있는 감소함수 맞아. 둘 다 아래로 향하고 있다고. 무슨 말이냐면 얘도 감소가 맞고요. 얘도 감소가 맞아. 근데 이 전체로 보면 감소가 아니에요. 범위 자체를 이렇게만 했으면 얘가 맞아. 이렇게만 했으면 얘가 맞아. 하지만 전체는 아니야. 왜? X가 증가했지, 여기까지. 근데 Y도 증가했죠. X1보다 X2가 큰데 FX2가 더 크잖아. 이해되니? 이렇게 따로 보면 얘 감소, 따로 보면 감소가 맞아. 하지만 전체는 감소가 아니라고. X가 증가했는데 Y도 증가하는 포인트였다. 됐나요? 그래서 얘는 틀린 거예요. 범위를 조금 더 쪼개줬으면 맞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전체로 보면은 틀린 말이라는 거. 그치? 그게 379번 갑니다. 379번 필기죠? 안녕하세요. 자, 기억. 379 기억 보면 맞죠? Y는 X에 미치니까? 왜? 정면선의 교점이 4,4니까 Y는 X 위에 있으니까. 계속 나온다 저거. 379의 기억 중요합니다. 정면선의 교점이 4,4니까 당연히 맞다라는 거. 이렇게 나오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됐니? 정면선을, 정면선의 교점을 찾아봤더니 정면선의 교점이 4,4네요. 맞죠? Y는 X의 대칭함수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넘어가고. 자, 니은. N이 0보다 작을 때 저 함수가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자, 보자. 일단 저기 있는 저 그래프를 그리면 정면선 X는 4. 정면선 y는 4. 그렇기 때문에 얘가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러한 그래프에 대해 0을 대입하면 0, 0을 지나네. 여기를 지나네.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었지. 됐나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직선을 그릴 텐데 막 그려? 아니지. 항상 지나는 점이 보일 거 아니야. m으로 묶어야지. 그래서 y는 m으로 묶어버리면 x 4 더하기 4 이렇게 되고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으니 4,4를 지나네. 여기를 찍어놓고 그려야 돼. 됐나요?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에 대해서 m이 음수라고. 자, m이 음수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음수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음수인 걸 생각해봐. 이쪽에 있겠네. 만나지? 맞는다. 맞다라는 거야.
항상 지나는 점을 찍었더니 걔가 정근선이 극점이야. 얘네 기울기가 양수면 무조건 만나요. 무조건. 맞나요? 근데 기울기가 음수면 절대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케이. 자, 간다. 그 다음 4보다 작은 A, 4보다 큰 B. 그 말은 여기 어딘가 A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 어딘가 B가 있다라는 거지. 4보다 작은 A, 4보다 큰 B. 여기 어딘가 각각에 A가 있다라는 거야. 이 정근선의 기점으로 왼쪽이 A, 오른쪽이 B. 이렇게 됐나요? 이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성분 A의 최솟거나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성분 AB라는 걸 표현을 해보면 성분 AB는 루트 A-B의 제곱 더하기 FA-FB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A-4분의 4A 마이너스 B-4분의 4B 이놈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세요. 내가 구하려는 건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형태로 제곱을 하면 선생님은 싫거든. 그래서 여기에는 얘를요 A-4분의 4 A-4 더하기 16 이렇게 쪼개서 한번 봐볼게.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은 4 더하기 A-4분의 16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4 더하기 B-4분의 16 이렇게 이걸 제곱하는 얘기. 그러면 4하고 4가 지워지고 다시 한번 써보면 주어진 이식은 루트 A-B의 제곱 더하기 A-4분의 16 마이너스 B-4분의 16의 제곱 이걸 표현할 거죠. 그래프로 혹시 볼 수 있겠니? 그래프로 보면 민철아 내가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서 한 점 잡고 여기서 한 점 잡을 건데 그때의 길이가 가장 짧아져야 되는데 언제가 길이가 가장 짧을까? 이놈에 대해서 대칭인 직선을 보면 이렇게 생긴다요? 맞아요? 이 길이가 가장 짧지 않을까? 이 길이가 가장 짧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4,4예요 그림으로 보면 쉽게 풀리긴 하는데 그럼 여기가 0,0이잖아 지금 원점이니까. 맞아? 그러면 얘는 대칭점 중점이 4,4니까 여기가 8,8이 나오겠네. 맞니? 그래서 0,0부터 8,8까지의 거리 다 8루트 이렇게 나오는데 10으로 풀면 이거 복잡한가? 얘들아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그림으로 넘어와야 될 것 같아요. 저 길이가 가장 짧은 길이다라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폐기 자체를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에 있는 이미의 점과 여기에 있는 이미의 점에 대해서 성분 AB의 최소값 이거를 아예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지? 오케이. 언제가 최소냐? 이 대칭인 직선에 대해서 이때가 최소가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이때 저 길이가 최소가 된다는 거예요. 써주세요 여러분들.
벗어나자. 제가 저렇게 하고 말해요. 여러분들 저희는 기념하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출소가 된다. 이제 넘어갈게. 직업 풀기는 너무 증명하려면 어떻게 할까? 여기서 어떻게든 산술기와 형태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한다면 여기는 얘를 이렇게 바라보고 전개를 해봤자 너무 복잡하거든? 이 A-4의 형태를 끄집어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얘를 선생님은 이렇게 이렇게 볼 것 같아. 이 자체의 식을 이렇게 그리고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하고 두 배 세를 빼는 식 이렇게. 그럼 얘를 제곱하면은 이걸 제곱한 거랑 산술기가 쓸 수 있겠지. 이걸 제곱하면 이걸 제곱한 거랑 산술기가 쓸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산술기로 증명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그냥 그림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 자, 이해하시고. 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서 보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데. 지울게요. 381번 갈게요. 381번. 381. 보자. 얘들아,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 아마 싹 다 묶어서 조금 간단하게 같이 풀 텐데. 자, 보세요. 381번부터 384번까지 일단 같이 후다닥 한번 풀어볼 거예요. 381번 한번 보자. 여기 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거든. 이렇게. 이거 왜 준 거냐면, 봐봐.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에요. 그쵸? 이 유리함수는 y는 x, y는 x분의 4는 y는 x의 대칭이잖아.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모든 직선은 y는 x의 대칭이야. 다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모든 직선은 y는 x의 대칭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모든 직선은 y는 x의 대칭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유리함수도 y는 x의 대칭, 이 직선도 y는 x의 대칭. 그러면 당연히 교점 또한 y는 x의 대칭이겠지? 따라왔니 여기까지?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푸냐? 여기 하나를 a, b라고 잡는 거야. 근데 아까 선생님한테 질문된 친구들 선생님이 a, a분의 4라고 다 풀라고 했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럼 봐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그럼 내가 여기를 a, b라고 잡으면 이게 훨씬 더 식이 간단해.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풀어야 돼. 사실은 a, a분의 4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여기를 a, b라고 하면 걔를 y, x 대칭하면 b, a라는 식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러면 a, b를 구하기 위해선 식 두 개가 필요할 텐데 그 식 두 개를 지금부터 한번 끄집어내보겠다. 갈게요. 첫 번째 식은 a, b가 여기 b의 점이지. 맞아. 첫 번째 식 b는 a분의 4. 끄집어내보면 a, b는 4다 이렇게 보십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식이 어딨냐? 항상 문제에 두 번째 식이 있는 거야. OA랑 OB를 곱했는데 16이 나왔다. 자, 그럼 봐봐. Y의 세 대칭이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이 길이랑 여기 있는 이 길은 똑같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근데 두 개를 곱해서 16이래요. 그러면 여기 하나의 길이가 몇이야? 4가 됐다는 거지. 따라왔나요? 자, 그러면 OA는 4다라는 식을 한번 써보면 얘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다. 끄집어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6이다라고 표출해 주시면 됐나요? 그럼 형태 자체가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 따라왔니? 자, 이제 끝이에요. 문자 두 개, 식 두 개 나왔고요. 3분의 AB를 표현을 해보면 3분의 AB는 루트 A-B의 제곱 더하기 B-A의 제곱이다. 얘는 루트 두 배의 A-B의 제곱. 됐니? 근데 이 A-B의 제곱 어떻게 구할 수 있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이 AB를 하는 건가요? 하면 8. 답은 4.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지. 됐죠? 오케이. 자, 지금 이 문제 폐기하신 분들은 382번 똑같이 한번 접근해서 풀어볼까? 똑같이 한 점을 잡고 y에서 비치인 점 딱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12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382번 시간 줄 테니까 382번도 한번 해보세요. 질문 나옵니다. 질문이네. 오케이, 해봐. 382번. 핵심은 유리함수 대칭, 기울기 마이너스도 대칭. 그러니까 극점도 대칭. 그렇죠? 382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볼까요? 여러분들이 맞게 접근하고 있는지 한번 봐봐. 자, 일단 이 그림 자체가 막 그림 자체가 애초에 너무 대칭적인 형태잖아. 그치?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논리를 조금만 더 보태자면 여기 있는 이 직선을 보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8이야. 그러면 여기 기울기에 주목해야 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y는 x의 대칭이라 무조건. 됐나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y로 묶어서 정리하면 얘가 유리함수예요, 여러분들. 자, y로 묶어보면 x 마이너스 2, dx 넘기면 dx 더하기 k, y는 x 마이너스 2분의 dx 더하기 k라는 이렇게 정리해요. 맞니? 아, 네,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괜찮지? 자, 그러면 얘도 점근선의 교점을 체크해보면 2,2야. 맞아? 그 말은 y는 x의 대칭이다라는 거지. 얘도 y는 x의 대칭, 얘도 y는 x의 대칭. 따라왔니? 잡아 한 점. 얘를 a, b라고 잡아. 오케이? 그럼 q라는 이 점은 b, a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a, b에 대한 식
두 개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갑니다. 첫 번째 a, b는 여기에 있는 이 직선 위의 점이 되겠죠. 즉 a 더하기 b는 8이다라는 식 하나만 갖고. 선생님, 자, 두 번째 식 p의 수좌표랑 q의 수좌표의 곱이 14래. 여기랑 여기 a, b가 14다라고 주고. 따라왔어요? 자, 이때 5p 곱하기 5q를 구하라. 5p의 길이를 구하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5q의 길이를 구하면 루트 b제곱 더하기 a제곱이야. 이 두 개를 곱하니까 답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요. 얘를 제곱하고 두 개에서 얘를 빼니까 64 마이너스 28. 답은 36이다. 끝. 이런 식으로 문제 풀 수 있다는 거지. 됐나요? a, b라고 하고 풀면 항상 간단하게 풀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푸세요. 괜히 이상하게 뭐 a, 선생님 저 a, 8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싶은 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383. 383인 갑니다. 오늘 뭐 태어나 너무 졸려? 맞게 접근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갑니다. 일단 문제에서 b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래. 오케이? 그러면 b하고 c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문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c의 좌표는 b, 알파라고 잡아야 되겠지? 그치? 그럼 식 하나 끄집어내볼까? 알파, 베타는 여기 위의 점이네. 베타는 알파분의 2다. 알파, 베타는 2다 라는 식 하나가 나와. 됐나요? 그 다음 알파벳에 대한 식 하나가 더 필요할 텐데 그 식은 여기 문제 대놓고 주고 있다고. 삼각형의 넓이가 2루트 3이다 라고 대놓고 주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지금부터 표현을 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점, 세 점 있죠? 직선의 방정식 세워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활용해서 민변하고 높이 표현해야 돼.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좌표가 있으니까 신발끈으로 하면 된다고. 이게 시간 차이가 엄청난다고요. 그래서 정석적인 풀이를 원한다? 답지 보고 한번 하시고 선생님은 신발끈으로 한번 풀어볼게. 자, 넓이를 신발끈으로 표현하면 얘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2, 2
베타, 알파,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얘가 리스트 3이다. 됐니? 자, 그러면 2분의 1에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2알파. 반대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2베타. 계산해보면 2분의 1에 2알파 2베타 다시 지워지고요,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괜히 작은 베타가 커 알파가 커? 알파가 크죠? 지금 얘가 좌표를 잡은 게. 그러면 2분의 1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뭐다? 2부터 3이다. 두 번째 식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4부터 3이다 라고 해서 이 식을 끄집어 넣어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그걸 가지고 이걸 구하래. 이걸 못하면 이제 수상 1단원 다음 식의 연산 파트 다시 가서 해야지. 이걸 가지고 이걸 구하래. 어떻게? 곱셈 공식의 변형식으로 가야겠지. 자, 이놈을 구하기 위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제곱을 해보면 얘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을 제곱을 한 거에서 4배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더한다. 됐나요? 이놈을 제곱하면 48, 거기에다가 알파 베타를 제곱하면 4, 64, 16 더하니까 64. 이걸 제곱하면 64니까 얘는 8이다. 간단히 풀어. 어디로 막 가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알파 베타 베타 알파 잡으면 항상 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다. 알겠죠? 얘기해 주시고. 자, 384번도 마찬가지로 좌표 한번 다 잡아보실래요, 여러분들? C 잡고 D 잡고 그 다음에 A랑 B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C 잡고 D 잡고 A, B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해볼까? A, B 대 B, C가 1대이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보세요.
일단 그냥 여기 적게 A컷만 배우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D는? B컷만 맞아요. 왜요? Y는 X의 대칭이니까. 뭐가? 이 원도 Y는 X의 대칭. 얘들아, 이 원은 어떤 직선의 대칭이냐? 점을 지나는. 오케이. 원은요, 중심을 지나는, 원의 중심을 지나는 모든 직선의 대칭이야. 그치. 내가 여기다 어떤 직선을 그어도 원은 다 대칭이야. 그쵸? 그니까 Y는 X의 대칭인 거야.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자, 그러면 얘야, 이 그래프도 Y는 X의 대칭, 이 원도 Y는 X의 대칭. 그럼 이 교점이 원의 X의 대칭. 맞아? 그럼 여기하고 여기는 어떻게 잡는 거야? 여기가 뭐야? 아,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2? 여기는? 여기는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2. 왜? 여기는 Y는 마이너스 X. 뭐라고? Y는 마이너스 X. 오,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Y가 대칭이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요. 맞아. 또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야. 이 원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고 여기 있는 이 점도 0,0에 대해서 점대칭일 거라고. 맞아? 그러면 여기가 반지름, 반지름에서 여기가 이렇게 돼요. 원점 대칭인 거야. 얘랑 얘가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여기에 마이너스만 붙여서 이렇게 써버린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하고 여기도 원점 대칭 뭐 여러 가지로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됐니? 자, 그 다음에 내가 좌표를 잡고 이제 12개 끄집어내는 거야. 첫 번째 여기 위의 점이죠? B는 A는 A입니다. 정리하면 AB는 6입니다. 됐어요? 자, 두 번째 식. AB 대 BC가 1대 1에. 선생님은 비례식을 바꿔서 제곱까지 합니다. BC의 제곱이 4배의 AB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정리하면 BC의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4배의 AB의 제곱은 A-B의 제곱 이런 게 두 개 있네.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는 거야. 이걸 정리하면 그럼 풀어보면 넘어가니까 6A제 더하기 6B제 마이너스 2AB 20AB 마이너스 20AB 이렇게 네. 얘가 0이다. 그럼 2로 나누면 3A제곱 더하기 3B제곱 마이너스 10AB가 0이다. 됐나요? 근데 AB가 6이야. 그럼 얘가 60.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0이다 라고 해서 이런 식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됐나요? 자, 그럼 내가 K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 이 원 위에 A, B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K라는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0이니까 답은 20이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핵심은 이 대칭 형태에 대해서 이 좌표를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고 문제를 쉽게 쉽게 푼다. 문제가 되니까 쉽게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답을 내주신 거예요. 됐죠? 여기서 하나 풀면 사실 다 풀 수 있어야 돼. 넘어갑니다. 387 갈게요. 학평 기준. 내가 써봐, 387.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뭔지. 선생님이 어떻게 쓰는지도 한번 볼게요. 수원이 너무 짠맞잖아.
조립도 자, 천천히 이제 읽으면서 할게. A의 장력이 B의 장력의 3배래요. 그러면 T의, B의 장력을 T라고 하면 A의 장력이 3배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그 다음, 주파수. A의 주파수가 B의 주파수의 2분의 1배래. 그럼 B의 주파수를 W로 잡으면 얘는 2분의 1W 이렇게 잡히겠지? 그 다음, 밀도는 N배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여기 이놈의 밀도를 P라고 잡으면 이놈의 밀도는 NP가 되니까 N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는 것 같아요. 자, 봅니다. 자, 식을 세워보면 여기 이놈에서 식을 그대로 갖다 세워. 그대로 갖다 세우면 3T는 주파수 2분의 1 W는 2L분의 1. 길이에 대한 얘기는 없죠? 그쵸? 한 얘기는 똑같죠? 어떻게 바뀌니까? NP 루트 NP분의 3T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래식을 세우면 W는 2L분의 1 루트 P분의 T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럼 내가 걸리는 건 N이야, N. 그럼 여기서 이 N이라는 걸 남기고 나머지를 열심히 다 정리해야 되는데, 나머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규칙을 더하거나 뺀다고 해서 정리가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나눠야지. 아, 왜 내 2분의 1이 하면 얘라고? 나눠야지 얘들아. 나누면 얘 사라져요. 얘 사라져요. P 사라지고 P 사라져. 됐나요? 나누는 식을 다시 써보면 2분의 1은 얘는 1이지. 그럼 N분의 3은 몇 번? 그래서 N은? N은? 10이다. 아, 쉽죠? 그냥 정리수도 말려도 되는 거죠? 근데 애초에 이 배 자체를 이렇게 문자 안 잡고 그냥 숫자로 하는 게 조금 더 빨리 나오죠. 자, 어쨌든 넘어가서 389번 갈게요. 389번. 그래도 오늘 숙제를 좀 잘 해와가지고 질문이 많아서 좋다. 저번에 함수는 아 죽어요. 그렇게 하다가 질게요. 386 취업과 정의역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그래프예요, 그래프. 알겠죠? 자, 그러면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처음에 딱 시작하는 점, 시간점이 중요하다고요. 민철아, 좀 불러보세요. 저희가 추정금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할게요. 이제 안 물어보고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그래프의 기형을 보면 이 K가 양수라면 이렇게, 음수라면 이렇게, 맞아? 그리고 여기 앞이 마이너스니까 아래쪽. 오케이? 그래프 기형을 그려야 된다고. 아, 그러면 일단 아래쪽에 있어야 돼, 아래쪽.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네 가지의 기형에 대해서 이거하고 이거 땅을 아는 거야. 됐니?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흔히. 자, 그럼 이때는 언제냐? K가 양수일 때. 이때는 언제냐? K가 음수일 때가 양수일 때. 오케이. 그럼 치역을 볼까? 자, 치역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그 기억은? 맞네. K 값에 관계없이 4보다 작거나 같다가 치역이 되는 거야. 자, 니은. K가 양수일 때란 얘기는 이 그래프를 봐달라는 얘기예요. 이 그래프. 그럼 정의역은? X는 마이너스 K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정의역이 된다. 틀렸네. 맞아요.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너무 쉬운 문제야. 자, 마지막. 디귿. K가 0보다 작을 때, 이때예요. 이때. 4, 4 분면을 지나지 않는가? 자, 그러면 그래프를 다시 한번 제대로 그려보면 K가 음수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점은 양수, 콤마 양수죠? 지금 1, 4분면에 찍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분면은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야 되고 그 방법이 뭐냐면 절편을 찍는 거야, 절편. X형 데이터에 0, 몇이야? 3인가? 여기 지나네? 맞아요? 그러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됐니? 그럼 4, 4분면은 지날 수가 없다. 지나지 않는 거. 그래서 답은 기억, 딥은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분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항상 그래프의 개형과 항상 절편을 찍는 거라고. X절편을 찍든 Y절편을 찍든 하나만 찍으시면 돼요. 둘 다 찍고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편을 찍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개념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자, 393번. 391번. 자, 1번 됐어? 391번부터 갈게요. 391번, 393번. 3분의 393, 2개. 버릴 문제가 단 하나도 없다, 얘야. 이함수 파트, 이거 고쟁이가 되게 문제가 좋아요. 그래프에 대한 거의 모든 개념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잘. 와 만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 루트 AX 더하기 3A.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점을 항상 찍고 시작을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점은 마이너스 3,0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3,0을 찍히는 거야. 따라 만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A가 양수라면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A가 양수라면 그래프 이렇게 나오는 거야. A가 음수라면 그래프는 뭐야? 0이어도 된대. A는 0이어도 돼. 아니에요. 아, 0 아니라니? A가 음수라면 그래프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자, 그럼 봐봐. 얘랑 만나지 않도록 해야 된대. 자, 그러면 얘는 A값의 절대값이 클수록 점점점 위쪽으로 점점점 이렇게 간다고. 그럼 경계선은 어디일 때란 얘기야? 이때란 얘기지. 누가 봐도 여기 아니니? 처음 만나는 점? 맞아요. 그래서 이 점을 먼저 찾는 거야. 그럼 얘는 1,2를 지낼 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1,2를 대입해서 풀어보면 2는 루트 A 더하기 3A. 즉, 루트 4A가 되고요. A는 1다라는 거지. 아, 이때가 A가 1다라는 거야. 자, 그럼 A가 1보다 크면 맞나 안 맞나? 무조건 만난다라는 거지. 맞아?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A는 1보다 작다는 애가 나오는 거야.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자, 마찬가지로 이거의 경계선을 찾아보면 여기다라는 거야, 여기. 됐니? 그래서 마이너스 5,4를 대입을 해보면 4는 루트 마이너스 5A 더하기 3A가 되고요. 루트 마이너스 2A이고 얘가 16이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8이라는 거지.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얘가 마이너스 8이야. 우진아, 네. 얘보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8보다 커진다는 얘기가 작아진다는 얘기야. 잠시만요. 절대값이 커진다고 커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값이 커질수록 와이 축에 올라가니까 그럼 마이너스 8보다 커지 커져야지 작아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이런 애가 되는 거잖아. 아, 그러면은 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8보다 작아진다는 거예요. 아, 네. 어, 오케이, 오케이. 맞아? 그 말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고 A는 마이너스 8보다 작아야 된다.
크다. 아, 커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영문단은 작자라는 거기 따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정수 A 개수는 여기서 나오지 않고요. 있어. 여기서 나오지 않고. 여기는 뺀 다음에 하나 빼야 되니까 일곱 개. 393번 갑니다. 393번. 그래서 개념 탄탄하게 하고 여기가 오히려 함수보다는 문제 자체는 쉬워. 함수가 더 생각 아니야 더 어려워. 쉽지 않아. 함수는 앞에 거. 지울게요. 여러분들 사실 선생님 잘 몰라요. 다 쉽죠. 아 그렇죠. 그게 그거지. 함수나 무지함수나 경우의 수나 다 그 그거지. 이제 맨날 가르치는 사람도 쉬운데. 있어요. 형이 그러는구나. 아유. 이런 게 시험에 나왔는데 풀었다 그러면 지금 좀 하는 거죠. 자, 봐봐.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면 가장 중요한 점 0,0 이런 식으로 나오나 봐. 그리고 이때 여기 한 점을 Q라고 잡고 여기 한 점을 Q라고 잡았을 때 PQ의 중점에 Y 좌표 얘가 6이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럼 내가 이놈에 대해서 10을 어떻게든 끄집어내야 되는데 여기를 a, 루트 2a 여기를 b, 루트 2b라고 잡고 시작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중점의 y좌표가 6이래요. 2분의 y좌표의 중점 루트 2a분의 루트 2b가 6이다. 됐니? 자, 그러면 얘들아 너네 이런 루트 연산 좀 잘해요? 여기 루트 2로 묶이면 이렇게 루트 2, 루트 2 지워서 이렇게 하면 여기 뭐 남아? 루트 이런 걸 좀 하니?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루트 A 더하기 루트 B는 정답은 한 거니까 그냥 제 맘대로 연산할게요.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지. 괜찮지? 다음 거 같은 식을 알고 있어. 여기서 끝이라고. A, B를 구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 내가 더 이상 A, B에 대한 식은 끄집어낼 수 없는데 A, B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얘를 표현하는 혹시 이런 애가 있나? 얘가 뭐 3배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B인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을 해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PQ의 기울기를 한번 써보면 PQ의 기울기는요 A-B분의 루트 2A-루트 2B야. 근데 여러분들 이런 형태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나마 좀 보인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조차 안 하면 잘 안 보여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10을 변형시킬 수 있냐. 얘는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이렇게 만들어. 내가 알고 있는 거 이렇게 보고 얘를 루트 2로 묶어버리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지워버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형태 보이죠? 얘가 6 루트이니까 답은 루트 A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돼. 10분 만에 봤어. 될 수 있다. 397. 396번이 질문이 없네. 396 잘하세요, 여러분들. fx를 t라고 치환해서 t의 범위를 구하는 거지. 다음에 내볼게. 하지만 가만 안 둬. 396의 대표 쳐놔, 얘들아.
A 더하기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시오. 뭐 문제 좀 빡세 보인다 얘들아. 자 볼게. 자 혹시 이 범위 왜 이렇게 줬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 있니? 왜 범위 저렇게 줬을까? 이 x 플러스 1조 얘들아 이거 범위 왜 이렇게 줬을까요? 오케이 2차함수 뗄 대응이어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2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항상 축을 표시하지? 뭐야 왜 이렇게 사이즈? 자, 축을 표시하면 얘가 마이너스 3야. 그치? 그러면 역함수가 표현되어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 1대1 대응이어야 된다고. 그러려면 감소하면 계속 감소하는 이런 형태거나 증가하려면 계속 증가하는 이런 형태, 이쪽만 주거나 이쪽만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1번 사건 나왔다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괜히?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선생님이.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얘는 원래 이렇게 풀 생각이 없었는데 좀 재밌게 좀 풀고 싶어가지고 신경 좀 써서 풀어볼게요. 자, 축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뭐니? 어, 0인가? 오, 마이너스 1,0을 제하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나갔다는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 얘가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얘를 구하고 싶어.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일단 정상적인 방법으로 풀고 그 다음에 선생님 이상한 방법도 하나 한번 해볼게. 알겠지? 자 일단 이런 역함수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2부터 8까지를 대입하라는 얘기잖아. 봐봐 이렇게 되어있는 값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풀었죠. 그쵸? 여기에 2부터 8까지라는 범위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건 뭐야? 이거네? 얘가 뭐야? 2부터 8까지의 범위. 치역이 2부터 8까지의 범위에 대해서 정역을 구하라는 거야. 다시 얘가 의미하는 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얘가 원소인 거잖아. 맞아? 이걸 구하는 거야. 이 K를 구하는 거야. K가 원소라고. 근데 여기 네모에 들어가는 게 범위가 들어가 있는 거야. 범위. 그럼 바꿔 생각해보면 FK는 네모가 되고 여기가 범위가 나온다는 거지. 얘를 뭐라고 그러냐? 치역이라고 그래. 치역이 2부터 8까지일 때 K를 구하는 거지. 정역을 구하는 거지. 이렇게 된 거야. 이래니? 그럼 정역하고 치역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푸냐? 그래프로 풀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이야. 자 그러면 치역을 표시해보면 Y는 2라는 애가 이렇게 있고요, Y는 8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어서 얘가 치역일 때 정역을 지금부터 구하면 걔가 이 왼쪽 집합의 답이 된다고 하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얘가 언제 8이고 언제 2인지를 구해야 돼. 빠르게 좀 배우자.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1이 8이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1이 2다. 양쪽에 2배하고 10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5가 0이다.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4. 자, 두 배하고 10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1은 0이다. 으, 뭐야? 이쪽도 안 보네. 0이다. 이렇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0이다. 됐나요? 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건 마이너스 5나 3인데 이쪽 범위니까 마이너스 5겠죠? 그래서 얘는 얘가 마이너스 5, 여기가 마이너스 5,8. 여기를 찍으면 얘가 2니까 마이너스 3,2. 됐나요? 자 그러면 정역이라는 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 이 집합을 열심히 풀었더니 얘는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했나요? 여기 뭐 y가 들어가든 z가 들어가든 그건 상관이 없어. 이 왼쪽을 열심히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 됐니? 자 근데 선생님이 얘를 어떻게도 바라볼 수 있냐 한번 잘 봐봐. 여기에다가 역함수의 그래프를 바로 한번 표현을 하고 싶어.
지금 이놈에 대해서 내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x, 여기에 y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 않니?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가 x를 찍어. x가 2m 8이래. 여기가 2. 이렇게. 이때 y의 범위. 얘가 이거야. 이거 와야 돼. 그래프로 준다. 역함수의 그래프를 여기 x, y 자리 바꿔치기 하고 x에다가 6터 8까지를 넣어서 여기로 바꿀기가 저에게 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프로 사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쉽긴 한데 뭐 이렇게 품이 더 익숙하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네. 자, 얘는 gx에 대해서 치역을 구해달라는 얘기지. 1부터 3까지는 치역을 구해달라는 얘기야.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그래프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프를. 자, 갑니다. gx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gx라는 그래프는 마이너스 1 뭐 y는 b 몰라. 어떻게 생긴지 몰라. 자, 근데 a가 양수인지하고 음수인지에 따라 다르네. a가 양수면 이렇게 나오고요. a가 음수면 이렇게 나오고요. 두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답이 부족합니다. 자,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 할게. 잘렸어. 보이나? 지금 안 보이죠? 어떻게 하시나요? 지워도 돼요? 필기해도 되죠, 오늘. 네, 여기다 할게요. 영상 말하셔서 소리를 들으세요. 자, 그러면 A가 양수인 경우하고 A가 음수인 경우가 다르니까 나눠서 일단 문제 접근하는 거라. 그럼 내가 정형하고 치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프로 갖다 쓰는 거라고. 자, 그러면 A가 양수일 때 X의 범위가 1부터 3이래. 그럼 1은 여기 있고 1은 여기 있고 3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때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가 1, 여기가 3. 반대로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있죠? 그쵸? 그럼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뭐 3이 있겠지?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가 1, 여기가 3. 자, 1을 대입해서 좌표를 찍어보면 1, 2분의 A 더하기 B. 여기도 1, 2분의 A 더하기 B. 자, 저기다 3을 대입하면 4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나오네. 4분의 a 더하기 b. 여기 3, 4분의 a 더하기 b. 됐나요? 근데 정역이 표시되어 있을 때 그때 치역을 구하는 얘기니까 이놈에 대해서 치역이 어떻게 나오냐. y는 4분의 a 더하기 b. 4분의 a 더하기 b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a 더하기 b보다 작거나 같다고 나오는 거고 이놈의 치역은 4분의 a 더하기 b보다 작거나 같고 2분의 a 더하기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 얘랑 똑같아야 돼. 얘랑 똑같아야 돼. 그 말은 얘가 마이너스 5, 얘가 3, 얘가 마이너스 5, 얘가 3. 됐니?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면 a, b 값 나오겠죠? 이거 두 개 연립하면 a, b 값 나오겠죠? 얘들아, 이 문제 최대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최대출수가 아닌 것 같아. 그냥 a 더하기 b의 값이 두 개밖에 안 나와. 근데 그냥 그 두 개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야. 최대출수가 아니라 a의 값이 두 개밖에 안 나온다. 비싸. 왜 최대출수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더 어렵게 하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 그냥 필기해 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